여러분들, 지금 제가 오늘 새벽까지 작업을 조금 하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지금 뭐를 먹으려고 하는데, 솔직히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 지금 시간에 뭘 먹으면 살이 엄청 찌지 않겠습니까? 지금 뭘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정했습니다. 요 4개를 넣어볼까요? 우선 요 곤약 비빔면 만들게요. 좋아하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, 맛있는 냄새. 짜장면. 짜장면. 마라탕면. 시작해요. 안녕하세요, 이나랑 여러분들. 오늘은 제가 이 새벽, 야심한 새벽에 혼자서 이제 이 곤약으로 만든 맛있는 면 네 종류를 먹으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원래는 네 종류가 아니고 다섯 종류인데요. 곤약 물냉면도 하나 더 있어요. 곤약 물냉면. 저는 물냉면은 빼고 이렇게 네 가지만 먹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식 종류에 따라서 이 면발이 다 다르더라고요.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, 정말 놀랬던 게 짜장면 한 그릇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잖아요. 근데 엄청 칼로리가 많더라고요. 우선 맛있게 먹겠습니다. 우선 이 따뜻한 물 부은 마라탕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와, 와, 진짜 완전 마라탕 맛이랑 똑같습니다. 와, 와, 너무 맛있다. 야심한 새벽에. 다음엔 요 소바를 한번 먹어볼게요. 소바. 아, 이거 향이 굉장히 좋은데, 소바 향이. 와. 너무 맛있는데. 이게 곤약면이라서 뭔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? 탱글탱글하고? 와,
이거 진짜 괜찮네. 저는 한 끼에, 한 끼가 아니라 저는 배고파서 네 가지 종류를 다 먹지만 혹시나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전혀 질리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소스만 딱 구웠는데 이렇게 맛있지? 아, 면 킬러인 저는 너무 맛있습니다. 와, 지금 더운 여름에는 이게 짱이다. 와, 곤약이라 그런지 굉장히 부담 없이 이거 더 먹고 싶은데? 아, 짜장면 여러분들, 짜장면은 또 면발이 약간 굵은 곤약이에요. 와, 짜장면, 야심한 밤에 짜장면. 약간 달달한 짜장면 소스인데, 와, 곤약이랑 되게 잘 어울려. 제가 곤약을 잘 안 먹거든요? 그러니까 안 먹기보다는 자주 별로 먹을 일이 없었는데, 요즘에 곤약 관련 음식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. 저걸 무슨 맛으로 먹지? 이랬는데 되게 맛있다. 뭐야? 와, 아,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좋겠다. 물론 이거 하나만 먹긴 정말 아쉽겠지만 칼로리가 너무 낮아가지고.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좋겠는데요? 와, 그 다음에 비빔면. 비빔면은 되게 얇은 면발입니다. 비빔면, 제가 비빔면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비빔면 과연 맛있을까? 비빔면, 아, 이거 제가 새벽에 출출하다고 이거 너무 한꺼번에 너무 다 먹는 것 같은데. 와, 여기 비빔면 소스 되게 맛있는데. 이 비빔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비빔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. 와, 비빔면 짱이다. 여러분들, 더 먹고 싶어. 여러분들,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곤약이라고 네 종류를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곤약이 배 안에서 물에 들어가면 한 40배 이상 분다던데, 제가 먹을 때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이 배가 굉장히 든든해지는 게 야식으로 정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왕추천!
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!